이거. 어이씨, 두 방울이나 떨어뜨렸네. 약간 세필붓으로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필붓에다 잘 묻힌 다음에 이 모델링이 좀 작은 편이라서요, 살살살살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입안은 청회색이 들어갈 거예요. 금방 굳습니다. 벌써 입 부분은 완성이 됐고, 이 다음에 이제 칠을 해야 될 게, 이제, 코 부분. 주황색 그 당근이죠? 당근 부분이랑 눈 까맣게 칠하고, 이 팔은요, 나무색. 나무색. 팔이랑 이 머리에 꽂은 나뭇가지 색하고, 그리고 이 까만 돌. 요거까지만 칠을 해 주시면은 다 되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코를 한번 칠해 볼게요. 올라프는 코가 생명이지.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이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나눠서 발라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링에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하시다 보면, 연습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이 되게 간단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쓱쓱 칠하시면 됩니다. 틀리면 나중에 뭐 갈아내면 되죠. 이런 눈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촉촉하게 해서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붓팁을 촉촉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네, 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이 가운데 눈을 조금 팠기 때문에 살짝 빗나가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채색이 되진 않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눈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 채색까지가 끝났고, 이제, 아니다. 여기 있는 돌 부분도 까만색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은 너무 밑에까지 칠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에만 살짝 느낌만 동그랗게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캐릭터 중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만한 단순한 캐릭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잘 캐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아마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으시겠죠, 나중에는. 뭐 나뭇가지 같은 경우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여기 하얀색 부분, 눈 부분이랑 여기 만나는 부분 하얀색 부분만 잘 피해서 컬러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해 주실 거는 이쪽밖에 없어요. 여기 연결되는 부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색칠해 주시면은, 네. 벌써 느낌이 괜찮죠, 이게. 그리고 여기 적층 문이 사이사이에 물감이 잘 스며들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적층 결에 따라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손이나 머리 같은 경우는 원래 3D인데 지금 약간 2D 같이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물론 3D처럼 이렇게 만들면 좋긴 한데, 우리 팅커캐드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모델링이기도 하고,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평면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나쁘지 않죠? 괜찮죠? 모델링은 여러분이 원하는 퀄리티만큼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파실 거 아니잖아요. 네. 참 눈썹이 빠졌네요. 눈썹까지 그리면 완성이 되겠다. 자, 그럼 눈썹을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바로 여기다가 채색을 하지 마시고요. 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연필로 가이드라인 눈썹을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필붓을 쓰면은 장점이 정말 가느다랗게 나오는 건데, 단점이 뭐냐면, 붓털이 많지가 않아서 금방 마르거든요.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채색을 할 때는 이 새필붓에다가는 되게 엄청 듬뿍 묻힌 다음에 제가 보통 이제 라인을 그리거나 하거든요. 물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라프는 이렇게 처진 눈썹이 좀 매력적이죠.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혹은 스틸 컷을 보면은 이눈 주변에 이렇게 마스카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어두운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그려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 상태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붓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얇은 마카펜 있거든요. 네, 마카펜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카펜 잘못 쓰면 또 이렇게 이쪽 틈에 들어가서 번지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살짝 번지고는 있는데, 여기 적층 무늬에 들어가서 번지면은, 네, 답이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면은 완성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올라프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네.